안녕하세요. 불사조 램지입니다. 우승에 도전하는 22-23 시즌 아스날 중원에선 로콩가가 임대를 떠나고 엘레니가 부상당한 가운데 겨울 이적생 조르지뉴가 파티의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었는데요. 아스날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얇은 뎁스로 고생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도 선수가 없는 포지션, 오늘은 아스날의 수비형 미드필더 잔혹사를 들려드립니다. 프랑스의 비에이라와 푸티, 브라질의 질베르토 실바, 아스날의 황금기 중원을 책임졌던 선수들은 강하고 투지가 넘치는 유형들이었습니다. 무패 우승 멤버들이 하나둘 30줄에 들어서고 구장 건설에 돈을 써야 했던 벵감님은 조금 다른 팀을 구상하게 됐는데요. 바로 세스크 파브레가스를 중심으로 한 젊고 화려한 공격 축구였습니다. 황금의 4중주라는 평가를 받던 아스날 중원에는 로시츠키, 클랩 같은 기술이 뛰어나고 공격 성향이 뚜렷한 선수들이 채워졌는데요. 굳은 일과 수비를 도맡았던 선수가 바로 마티오 플라미니였습니다. 피지컬이 강하지는 않지만 4사이의 한가운데서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는 플라미니는 중원의 밸런스를 멋지게 잡아줬습니다. 벵감님은 가운데서 뛸 선수에게 측면에서부터 경험을 쌓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플라미니도 레프트백에서 뛰다가 중원에서 포텐을 터뜨린 케이스죠.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아스날 락커룸의 주류였던 프랑스 출신으로 주전자리까지 꿰찼으니 이대로 쭉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뿔싸 계약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포텐이 터지자마자 돌아온 계약 만료. 플라미니는 당시 잘나가던 AC밀란이 높은 주급을 부르자 냉큼 팀을 갈아타버렸죠. 덕분에 티에리 앙리 이후를 준비하던 벵감님의 플랜은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생각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스날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고 온 유럽의 선수들이 다 연결됐는데요. 레알에서 뛰기 전 리버풀에서 활약하던 사비 알론소를 영입하기 위해 가레스 베리를 포함한 삼각 트레이드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라사나 디아라도 기대를 모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도무지 한 팀에 오래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레알까지 간 걸 보면 실력은 확실했던 것 같은데 첼시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금방 팀을 옮긴 걸 보면 이 선수를 못 잡은 게 아스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벵감님은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의외의 해법을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유망주 DDS 라인의 활용이었습니다. DDS 프랑스 미드필더 아부 디아비, 브라질산 미드필더 데니우손, 카메룬의 알렉스 송을 뜻하는데요. 이 가운데 데니우손은 드리블과 공격 가담을 즐겼지만 수비 기여도와 안정성이 형편없었고 송은 4사이의 중원을 책임지기에는 기동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셋 중에 천장이 가장 높은 건 디아비였을 텐데 애초에 운동을 시작하면 안 되는 몸 상태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부상을 다 입더니 전설의 포켓몬으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출전하는 경기 때마다 공수 양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 보는 군어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죠. 결국 벵감님의 선택은 전술 수정. 4-4-2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를 두는 4-3-3 포메이션으로 전환합니다. 여기서 송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팀 밸런스가 잡힙니다. 그런데 송이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해버렸네요. 파트너인 세스크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엠마누엘 프림퐁이란 선수가 잠시 잭 윌셔와 함께 각광을 받았는데요. 몸이 정말 좋은 선수였는데 희한하게 부상을 잘 당했습니다. 결국 윌셔와 함께 병원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스날의 중원은 다시 리빌딩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송 다음으로 중원을 책임진 선수는 뜬금 영입된 미켈 아르테타였습니다. 분명 에버튼에선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의 유전자는 펩 과르디올라와 같은 바르셀로나 6번이었고 아르테타가 있었을 때 우리는 맨시티를 격침시키기도 했던 팀이었습니다. 아스날이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경기에서 승리했고 아르테타의 헤어스타일은 여전히 완벽하다. 당시 경기를 자주 요약하던 해외 문구입니다. 문제는 아르테타의 아스날 이적이 선수 생활 황혼기에 이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장이 된 아르테타의 락커룸 영향력은 막대했지만
경기장에서 뛰는 시간은 갈수록 짧아졌고 결국 아스날에서 은퇴해 지도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르테타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전혀 뜻밖의 선수가 그 자리를 채웠는데요. 바로 밀란으로 떠났던 플라미니였습니다. 소속팀을 잃고 아스날 연습장을 이용하던 그 선수를 벵감님이 긴급 소방수로 투입한 건데요. 아스날 재정이 안 좋을 때는 솔 캠벨이나 티에리 앙리처럼 팀을 떠난 선수를 복귀시키고 레만처럼 아예 은퇴한 선수를 데려다 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미 전성기가 지난 플라미니는 땜빵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뜻밖의 두각을 드러낸 또 다른 선수가 바로 프랜시스 코클랭이었습니다. 벵감님도 반신반의해서 찰튼으로 임대를 보냈던 이 선수. 아르테타의 부상으로 급하게 복귀를 시켰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엄청난 수비력을 뽐내며 주전자리를 꿰찼습니다. 카솔라와의 파트너십도 제법 괜찮았죠. 그런데 벵감님은 또 수비형 미드필더를 전방으로 올려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어요. 수비로 자리 잡은 코클랭을 박스투박스로 올리자 경기력이 망가졌습니다. 게다가 부상까지 발목을 잡았죠. 여러 번 방출을 경험하고 뒤늦게 기회를 잡은 선수였는데 아쉽게도 전성기가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역전급 반전 드라마가 인상 깊게 남아 지금도 카솔라 코클랭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아스날 수비를 맡은 선수들을 보시면 볼을 탈취하는 유형의 선수와 볼을 배급하는 6번 유형이 공존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6번 유형의 다음 계승자가 바로 그라니트 자카였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제대로 큰 돈을 들여 데려온 유일한 선수입니다. 주장 완장을 찰 정도로 리더십도 있는 선수였죠. 한 선수가 이렇게 긴 시간 중원을 지키고 있는 것도 아스날에선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지금 자카는 훨씬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박스 안까지 침투하는 역할을 보여주지만 그 전까지는 센터백 자리까지 내려가서 뛰기도 하던 전형적인 후방 미드필더였습니다. 강력한 왼발을 이용한 볼 배급과 롱패스가 주된 역할이었죠. 문제는 기동력이 느린 자카가 포백을 보호하는 임무에 실패하는 일이 많았고 몇 차례 카드 트러블이 생기자 심판들에게 말썽쟁이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고와 퇴장이 반복되고 팀이 원하던 압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극단적인 팬들은 자카의 가족까지 들먹이며 혐오 발언을 내뱉었고 상처받은 자카는 팀을 떠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카에게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며 붙잡은 게 같은 아스날 6번 유형 선배인 아르테타 감독이었죠. 아르테타는 한동안 자카를 좌측 풀백 자리로 옮기는 자카 시프트를 통해 압박에서 벗어난 플레이를 하도록 유도했고 파티가 영입된 뒤에는 자카를 전방 배치하며 훨씬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합니다. 지금 자카는 아스날에 온 이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라커룸에서도 사실상 주장에 가까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데요. 이게 전부 원래 영입된 위치였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떠나면서 가능해졌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또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 엘레니는 아스날에 높은 충성도를 보여주며 뛰어난 활동량으로 좋은 백업 역할을 맡아주고 있지만 엘레니가 있는 동안 항상 3선 자리에 새로운 영입 자원이 물색된다는 건 엘레니가 아스날 중원에 백업은 될 수 있어도 대결사는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스날의 현재 수비형 미드필더는 토마스 파티입니다. 자카처럼 거액의 이적료를 들여 데려온 선수고 부상만 아니라면 정말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대로만 잘 뛰어주면 아스날 역대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대로 오래 뛸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만약 파티가 버는 경기장에 못 서게 되는 날이 온다면 최악의 영입으로 꼽혀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겨울에 영입된 조르지뉴 마치 아르테타가 영입됐을 때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주전이 아니라 백업 자리에 영입된 만큼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팀에 잘 전수했으면 합니다. 아스날에는 앞으로 어떤 수비형 미드필더가 오게 될까요? 데클란 라이스? 카이세도? 아니면 루머가 뜨지 않는 또 다른 초신성일까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아스날에게 언제나 숙제처럼 남아있는 자리고 그만큼 팀의 중요한 자리이며 앞으로도 아스날이 이 자리에 올 선수를 위해
큰 돈을 쓰는 걸 아끼지 않을 것만은 확실합니다.